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고 안 당하기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사기 안 당하기 말씀드렸죠. 사기 안 당하기. 오늘의 주제는 사고 안 당하기입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치 않은 몸맘의 손상입니다. 내 몸맘의 손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보면 그런데요. 사고에는 반드시 예방 가능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가 이제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사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라고 하면은요, 무슨 재난, 재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게 사고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가정 내 사고입니다. 네, 잘 보세요. 가정 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나. 네, 가정 내 사고는 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뭐, 화상, 그 다음에 낙상, 중독, 이런 게 전부 다 가정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가요,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다시 말하면 놀기를 할 때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등산할 때, 자전거 탈 때, 아니면은 놀러 어느 시설에 갔을 때 거기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스포츠를 할 때, 이럴 때 사고가 생기는 것을 여가 사고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이동할 때입니다. 이동할 때는 교통사고라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에 제일 흔한 것은 사실은 자전거 사고입니다. 네,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해서 뭐 기차, 지하철, 배, 비행기 이런 등등이죠. 이렇게 이동수단과 관련된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장사고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사고, 이걸 이제 직장 사고라고 하죠. 자, 이 사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나? 이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거거든요.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놀고, 이동하고, 일하고. 네, 이 모든 거에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사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요. 네, 자연재해는 이제 사고는 보통 이제 한 사람한테 일어나거나 소수한테 일어나는데 반해서 자연재해는요, 또 재난이라고 하죠. 다수한테 발생을 합니다. 홍수, 또는 뭐, 지진, 또는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손상을 입게 되죠. 이런 자연재해도요, 그 중에서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따로 떼어내서 인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걸 인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내 사고, 여가 사고, 그 다음에 교통 사고, 그 다음에 직장 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거를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일어날까요? 네.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가장 나한테 많이 발생하는 건 가정 내 사고, 그 다음에 여가 사고, 그 다음에 교통 사고, 그 다음에 직장 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연재해라든지 뭐 직장 사고라든지 이렇게 누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대형으로 사고가 났을 것만 주로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가정 내 사고, 여가 사고, 요거 두 개 합친 게요. 교통사고, 직장사고, 자연재해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주로 어떤 걸까요? 거의 다가 이런 거 아닐까요? 사후 대처입니다. 대부분 다 사후 대처라는 거죠. 사후 대처 제일 큰 거는 이거죠. 책임 규명, 그 다음에 사과 또는 처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보상. 이게 이제 다 사후 대처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또 사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도 사실은 사후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대처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죠.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적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뭐 안전불감증에 있다, 이것도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고가 일어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끔찍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여줘요, 자꾸. 우리가 그것만 듣고, 뭐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더 조성을 시키죠. 네, 불안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갖다가 회피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대부분의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미리 알 수 있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거나 개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사고의 원인이 뭘까요? 네. 사고의 원인, 아까 제일 많이 일어난 사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일어날 사고의 군은요, 나의 사고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사고 경향성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남의 잘못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 네, 이 경우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남이라는 것은 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질 않죠. 다 이게 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만 조명을 하거든요. 네, 이 사회만 조명을 하고 그 상황만 조명을 하지 당사자들의 어떤 경향 이런 거는 우리가 조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들도 이게 나의 사고 경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숨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나의 사고 경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를 차지합니다. 자, 사고 경향성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사고 경향성은 나한테 사고가 잘 일어나는 경향. 네, 말 그대로입니다. 나한테 사고 잘 일어나는 경향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은요, 사고를 내는 사람이 또 냅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전체를 보면은요, 네, 상당수, 이 다수의 사고는 소수의 사고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고 경향성이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사고 경향성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사고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뭐 무슨 사고인지, 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무슨 원인에서 일어나는 건지 조차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사고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막연한 믿음이죠. 나는 뭐 나한테 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건 운이 나쁜 거지 내가 기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이건 운이 나빠서 내가 사고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 사고가 났으면은 남이나 사회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신이나 우리가 이제 뭐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빈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다 이제 거기서 오는 믿음이죠. 이렇게 남에 의해서 또는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사고 경향성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가 끔찍하니까 걱정한다든지 그걸 갖다 내가 기피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네, 이런다면은 사고 경향성이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안심하기입니다. 그건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사후에 보상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후 보상을 했다고 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안심하니까 사고 경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일곱 번째가요, 사고가 일어난 다음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상규명, 처벌, 여기에만 매달리면은 나의 사고 경향성은 사실은 더 커집니다. 사고 경향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사고 안 당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고는 항상 있다. 내 주위에. 내가 집에 있던, 뭐 놀던, 이동을 하던, 직장 내에서 일을 하던 사고의 위험성은 나한테 항상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주위에 항상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감기 바이러스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기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 사기도요, 사기를 치는 사람, 사기꾼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기꾼이 항상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고 안 당하기는 거의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달려있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알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걱정과 회피가 아닌 받아들이기와 예측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이건 걱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일이 생길까?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기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래. 라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네, 그 다음에 여가,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교통, 네, 이 어떤 면에서도 여기에 안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 정보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내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뭐 그게 인터넷이 됐던 무슨 책자가 됐던 아니면은 어디서 가르치는 게 됐던 이런 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부러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안전 교육을 받으세요. 요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러지 마시고요. 찾아보시면 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다 보면은 안전 표지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네, 그러면 일부러라도 한 번 더 보고 지나가라는 거죠. 네, 그 안전 표지판을 숙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 공사장일 수도 있고 등산할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숙지를 하기. 이게 이제 예측 대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내가 알고 숙지하고 뭐 찾아다니고 처음엔 되게 귀찮죠. 근데 몇 번만 해보세요. 네, 이게 평생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몇 번만 하면은요, 되게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만큼 내가 나한테 일어날 사고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남, 사회, 시스템 또는 국가 또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빌었죠. 네, 저한테 사고 생기지 말라고, 나한테 애군이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빌었잖아요. 네, 빌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빌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할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보험 들었다고 사고의 위험성에 무관심하지 않깁니다. 보험은 사후 대처거든요. 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그건 보험이 할 일이 아니죠. 내가 할 일이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해도 손상 덜 당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데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손상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크게 다쳐요. 네, 이걸 내가 미리 예측하고 있고 그걸 대비하고 있으면은요 덜 다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모르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더 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가 닥쳐도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나한테 오는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사고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않깁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고에서 한번 당했잖아요. 그걸 억울해하고 원통하면은요, 다시 또 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당합니다. 이걸 이중으로 당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당한 건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 당하는 거라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번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사고를 겪지 않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죠. 혹시라도 한번 일어난 사고를 내가 덮잖아요. 대충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거나요, 진상규명 또는 책임처벌에만 매달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험이 안 되고요. 습관이 됩니다. 나한테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저는 차가 없고요. 오토바이만 두 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용 오토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용 오토바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조그만 이제 스쿠터고요. 레저용 오토바이는 속도를 좀 내니까 큰 오토바이죠. 제가 이 차가 없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저버려요. 다 뭐라 그래요. 오토바이가 위험하지 않냐고. 네. 뭐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위험하다. 네,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오토바이 사고는요, 90% 이상이요, 전부 다 운전자가 잘못한 겁니다. 네, 운전자가 무슨 뭐, 이게 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받은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낸 게 90%가 넘는다는 거죠. 오토바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닥터유가 오토바이 탈 때는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갖다가 내가 인지를 합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주의의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토바이 탈 때는요, 정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뭐 음악을 듣고 간다든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오토바이 탈 때는 오토바이만 타죠. 그리고 주위를 항상 살핍니다. 제가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잘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잘 보이게 하고 가고 반드시 그 차선의 중앙을 갑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중앙, 그 차선을 침범을 해도 중앙까지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앙, 차선의 중앙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교통신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이제 뭐 파란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통과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이 교통신호는요, 안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못 지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란불이라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후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저는 제 실력을 오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제 실력대로 타죠.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연습을 해서 실력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면요, 평소에 탈 때는 실력 내에서 탑니다. 갑자기 과속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빠른 턴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도 궁금하시죠? 닥터유가 오토바이 왜 타는지요. 네, 한번 타보세요. 네, 정말 즐겁습니다. 직접 하는 즐거움. 이게 이제 이런 수고를 앞두고도 남기 때문에 탑니다. 사고의 위험성, 내 삶, 나의 활동, 항상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다수한테 다 일어나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게 하고, 또 설사 나한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